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,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셨죠?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? 아니요! 완벽한 사기죠?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전자 개표기 부정으로 완벽한 사기를 쳤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진짜 주범을 찾으라고 하니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법관 겸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대면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사기를 쳤습니다. 전자개표기 사기 그리고 QR코드 사기 이걸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먹었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이제 이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대형 단두대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이제는 이 자리에 섭니다.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. 이제 문재인이가 9월 달에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? 9월 달에 할 일은 이제 개헌입니다. 개헌. 지금 엊그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2020년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떨어져 나갑니다. 민주주의. 자유가 떨어져 나가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?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헌법 3조가 날아갑니다.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48년도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이 인정했는데 이것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북한이 1950년도 6월 25일날 기습 남침, 불법 남침했는데 이것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혁신학교, 진보학교, 혁신학교는 종북 좌파 학교를 의미합니다. 혁신학교를 더 만들겠다고 합니다. 자사고 외고는 없앤다고 합니다. 왜? 이념 교육의 장으로 중고등학교를 활용해야 되겠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고 김정은의 하수인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갖다 넘겨주려고 이렇게 백주대낮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. 종부세도 최고 37% 이상까지 약 34만 명 이상에게 물리겠다고 합니다. 자, 가진 자들 것 빼앗아서 이 사람 중심, 사람이 뭔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?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. 사람이란 프롤레타리아다.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. 북한 헌법 3조, 4조, 8조에 의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인민은 사람 중심이다. 사람 중심은 노동자, 농민, 군인 및 근로인태리다. 북한 헌법 4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.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제 6월 13일 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 선관위에서 몰래 고쳐갖고 14일 이내에 선거 무효 개표 재검표를 하자. 재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물 건너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13 플러스 14를 하면 뭐죠? 27일 날까지 누군가는 나와서 재검표하자고 해줘야 됩니다. 이걸 한국당이 하겠습니까? 유승민당이 하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의인들이 27일까지 재검표하자. 그렇게 해서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야당 국회의원들은 비겁한 짓 하지 말고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돌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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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 무효 이걸 해야 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. 저는 3분만 하라고 합니다.
맨 마지막에 넣어갖고 앞에 사람들이 다 시간 잡아먹으면 조금만 하라고 하는데 그 조금이 3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3분인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김정은 같은 저 핵폐기 사기꾼 문재인 핵폐기 사기꾼에게 이제 양보하고 있습니다. UFO 훈련도 양보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묘수를 갖고 있습니다.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.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? 어느 날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지니까 끝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300m 지하로까지 들어가서 터지는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. 작년 7월 달부터 B-61-12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가 저 지하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터지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핵무기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날까지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역량이 차는 날 문재인이를 끌어내야 됩니다. 문재인이를 끌어내자 한번 외치겠습니다. 저 임종석 문재인 사기꾼 찬탈자 협잡꾼 도적놈 대통령을 도적질하고 대한민국을 도적질한 문재인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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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